호기 심나는 루마니아 출신의 제니 포프. 세계여행 등 서울을 알게 되고 조선 궁궐의 매력에 푹 빠졌다.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 상궁이 되려 하지만 각 궁에서 다섯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니 포프, 과연 상궁이 되어 궁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제례에 쓰일 물건들을 관리하라. 일주일 후에 중회에서 돌아가신 왕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니포프가 후보도 하고 미션도 수행할게요. 따라가시죠. 종묘에 들어올 때 비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마비라고 하는데요. 종묘에 이르러 누구나 타고 온 말에서 내리라는 뜻의 비로, 종묘에 오신 왕과 왕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에서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여기 종묘에서 문화재 안내를 하고 있는 해설사 박연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문제 있어요? 네, 여기는 신로라고 해서요. 조상들만 걸으시는 길이에요. 아. 왕은 오른쪽으로 걸으셔야 되고요. 세자는 왼쪽 길을 걸으신답니다. 아. 종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영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특별한 날에 역대 왕들의 영혼을 종묘에 초대해 특별한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 의식이 바로 종묘 제례입니다. 이곳에 종묘 제례에 쓰시는 그릇들이 있다고 해요. 어디에서 있는지? 향대청은 제사 전날 왕이 종묘 제례에 사용하기 위해 친히 내린 향과 충문, 그리고 폐백과 제사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와우! 여기는 음식 담는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왕 위해서 어떤 음식 준비했나요? 예, 이곳의 음식은 가정의 제사 음식하고는 많이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그릇도 화려하지만 음식이요, 익히지 않은 음식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은요, 고대에 인간이 음식을 익혀먹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음으로써 근본을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하지요. 그래서 고기가 익히지 않고 쌀도 그냥 쌀 자체로 들어가는 게 장점입니다. Really? 네. 그럼 생으로서? 예, 날것으로서. 종묘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된다고 믿었는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가는 보이지 않은 영혼을 모시는 사당과 백을 묻어 모시는 무덤을 만들어 조상을 숭배해 온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위한 장소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